속지도 이쁘죠? 요거를 딱 드러내 볼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커버의 명가 메리데를 만날 때 쿠션 타입이 이렇게 다 조각이 되어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 아니었죠.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최신상은 울컥울컥 퍼프를 이렇게 다 찍어낼 때 뭉치거나 아니면은 균일하게 발려지지 않을 거를 미연의 방지를 하고 골고루 얼굴에 딱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크리스탈 커팅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커버가 쉬워졌고요. 되게 얇아졌어요. 지금 시기 되게 두껍게 텁텁하게 얹는 커버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새롭게 달라진 최신상의 크리스탈 커버 쿠션을 얹으시면 아주 소량으로 새새새 물들이듯 가볍게 커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들이듯이 커버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이제 틴트 맞아요. 커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자연스럽게 역시 커버하면 베리떼인데 어머 왜 이렇게 색깔이 자연스럽고 화사해? 어머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아? 왜 이렇게 밀착력 좋아? 이게 최신상이거든요. 안쪽에 최다 커버 성분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홍조 저처럼 심하신 분들 꾹 한번 눌러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물방울 퍼프 가지고 이렇게 딱 야! 색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콩콩콩콩 끼지 않아요. 물들이는 거예요. 색감 자체도 진짜 곱고 우리가 방송 전에 그랬잖아요. 네. 이거 쿠션 쓰다가 아니 다른 쿠션 색감이 아우 조금 아쉬워서 못 쓰겠다고 다른 데 끼어서 못 쓰겠다고 이렇게요. 하나도 낀 데가 없어요. 어머. 색깔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커버라 그래서 이게 막 두껍게 하얗게 막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 덥고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목하고 톤 차이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쪽에서 촉촉하게 올라오면서 홍조 모공 다 가렸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이거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얇게 하면 붓겠지. 아니 저희가 계속 가볍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일리한 느낌, 무거운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끈적끈적하지 않고 얼굴이 정말 파시하게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커버할 거 다 하면서 여름철에 끈적이지 않고 베리떼 원래 좋아하는데 최신상에 완전히 반했거든요. 완전 좋아. 상품 후기도 보시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물들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얹어가지고 텁텁하게 네. 기름 끼는 게 아니라 물들이는 거 자연스럽게. 지금 저도 지금 상태는 괜찮잖아요. 근데 벗겨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맨얼굴로 들어온 상태가 어머 누렇게 둥둥 떠가지고 붉은기는 점점 일어나고 이렇다 보니 지금 피부 상태가 이래요. 붉은기 너무 심하죠. 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점점 벌어져서 이거 담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킨 한 방울 안 바른 얼굴로 여러분께 시연을 도와드릴 거예요. 거기에 난 기미 잡티가 요즘 좀 심하게 올라와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까 봐 자, 요렇게 극심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좀 더 심하신 분들을 저희가 연상시키게. 자, 요 상태에서 자, 그냥 퍼프만으로 네. 스킨 로션 바르지 않았어요? 어, 시원해. 아, 시원하죠. 색감 너무 예쁘죠? 아, 색감 너무 느낌. 예쁘죠? 자, 그냥 콩콩콩콩 두드리세요. 그럼 알아서 커버. 알아서 커버 지금 다 되고 있고 색 보정 우리가 뽀샵한 것처럼 눈밑 다크서클, 홍조, 그다음에 그늘진 음영. 팔자주름, 알아서 지가 보정 다 하고 있죠. 거기에 코 사이사이, 모공 사이사이 하나도 끼지 않아요. 진짜 막간 달걀처럼 매끈하게. 거기에 이게 너무 예쁘네요. 그냥 없는 커버가 아니라 완전 매끈하게 이렇게 물들이는 커버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좋은 여자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떼 쿠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자, 끝났어요 벌써. 뭐 두 번, 세 번 지금 덧칠하고 수정한다 그래서 두껍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기본적인 은영 씨 얼굴의 톤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